닭고기인 줄 알았는데 개구리네요. 개구리. 개구리였어. 닭고기인 줄 알았는데 개구리였습니다. 야, 며칠이나 조만한 저기 자랐더니. 다낭 핑크성어당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찍으라고 알려주고 가네요. 현지인들이 저 뒤로 가렵니다. 하루 한 끼 맛있는 한식. 한글로 다 되어있네요. 식사류, 김치찌개, 뼈해장국, 청국장. 이야. 서둥과 삼겹살, 김치말이 국수. 야, 김치말이 국수는 3,000원 정도, 3,000원이고 김치찌개는 한 8,000원씩 하네요. 뼈해장 8,000원, 청국장 8,000원, 삼겹살이 10,000원. 야, 여기도 한글로 써있네. 쌀국수 왔습니다. 핑크선당 왔습니다.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어가 낼게요. 아, 오케이. 네, 땡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갑니다. 주일은 분당 미사 관계로 개방할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써 있습니다. 콩카페 가셔야죠, 그러면. 네? 콩카페 가셔야죠. 콩카페요? 어? 옆에 성당 있네요. 옆에도. 성당도 예쁘네. 뭐라고 써있네. 관광객이 아닙니다. 입장 가능합니다. 제발 고맙습니다. 아니, 핑크 성당 옆에 이제 하늘색 성당이 또 있네요. 하늘색 성당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옆에는 필요할까요? 네, 발리인 아저씨가 들어와서 보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바로 저쪽에 핑크 성당이 보이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하늘색 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는 여기서만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숙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숙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콤보 90분 25,000원이니까 15,000원 정도 이하네요. 조교, 면도, 얼굴 마사지, 두피 마사지, 오이 마스크, 매니큐어, 비지체어, 손 마사지. 야, 좋네요. 콩카페 왔습니다. 호치민 핑크성당 갔다 그 옆에 콩카페에서 코코넛 커피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옷도 똑같이 입었네요. 콩카페 왔습니다. 콩카페 직원이 달려가 뭐를 주려고 하네요. 무슨 거지? 그 콩카페 직원이 다가와 포장도 안 뜯은 우유를 주려고 하네요. 왜? 안 넣어. 단원 콩카페가 호치민 콩카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오, 그럼. Stay. One. 오케이. 오케이. 콩카페 가고 있네. Small size. Big size. Small size here. Big size. 예. Okay, you want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빅사이즈 시켰습니다. 예. 호치민 핑크성당 옆에 있던 콩카페에서 먹던 코코넛 커피가 먹고 싶어서 어제 여기를 봤거든요. 지나가다 우연히 핑크성당 갔다가 왔습니다. Okay, thank you. 숙소까지 걸어가시는 거리가 있어 그래도 둘러그래도 건너편에 서 있는데 직원이 우산을 받쳐주며 그랩차 앞에까지 데려다 주네요. 진짜 땡큐. 플로라 비치 호텔 앤 스파 그 앞에 그래서 그 현지 투어 셔틀버스가 호이안까지 내일은 바나힐까지
간다고 합니다. 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요. 현지 투어 직원이 나와서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왔습니다. 모레오 셔틀이라고 써있네요. 저는 호이안의 바구니베 투어에서 15,000원을 주고 한국에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일찍 왔나? 사람이 안 나와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다다 그 버스를 가는데 첫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시지 말고 두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근데 한 면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안 내리고 직접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명밖에 없어요? 미안하네. 네, 다른 손님이 있으면 네. 첫 번째 정류장 내리시지 말고 네. 두 번째 정류장 내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류장이 호양군 정류장이고 네. 두 번째 정류장이 마트리베 정류장. 아, 저 큰 버스를 타고 혼자 가면은 미안하잖아요. 네. 바꾸니베 정류장에서 네. 안내군이 있습니다. 네. 완전 단독 투어인데. 어우 다행이네요. 오시지 않을까요? 다행히 다른 두 팀이 있어서 호이안에서 한 팀이 내리고 다른 한 팀에게 바구니베 투어를 설명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수고한 여행.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나만. 진짜. 진짜. 바구니베 마을 입장료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투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호이안을 지나서 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바구니베 하는 마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들어오네요. 우리를 안내해온 분이 이곳에서 바구니베 영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팀 중 한 배를 태워줬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렇게 빠지네. 종이 같은데. 감사합니다. 놀고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와, 비 온다. 코코넛 먹는 것도 15,000원 투어에 포함되어 있었네요. 가이드가 기다리시네요. 가보겠습니다. 팁으로 이만동 지나가고요. 또 가는 데마다 팁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줬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타고 갑니다. 야, 지금 오는 분들은 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잠깐만. 호이안 큰 주차장에서 월드 타고 전동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호이안 올드타운이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드타운의 야경입니다. 예쁘네요. 홍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등이 있어가지고 예쁩니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물난리가, 이런 물난리가 없네. 이야. 어, 예쁘네요, 연두. 발 마사지 호객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척 저렴했습니다. 오케이, 20분도. 큰 배를 탔습니다. 오케이. 연두. 40만 동 달라고 그랬는데. 30만 동까지 깎아가지고 내가 15만 동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20만 동에 하자 하니까 20만 동에 해가지고 큰 대를 만 원의 행복 소원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소원배 소원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소원 여기서 띄우겠습니다. 이야 날라갑니다. 소원이 가고 있습니다. 소원이 가고 있습니다. 소원배를 띄우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원배를 혼자 정차지하고선 이렇게 소원초를 사가지고 띄우기도 하네요. 호이안 야시장 구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원 머니 머니 5만동? 5만동? Yeah. 한 마리 5만동? What is it? One more? 5만동? How much is it like? $2? $2 뭐 $2? $2? $1? $2? $1? 닭고기인 줄 알았네. 개구리네요, 개구리. 개구리였어. 닭고기인 줄 알았는데 개구리였습니다. 야 매출이나 조만한 저기 자랐던 거. 오케이. 치킨이요. 이렇게 깨구리입니다. 깨구리. 맛있겠다. 아 여기 인장? 인장, 땡큐. 아 여기 인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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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뒤에 뒤에 있어요. 네, 위자. 저기 위에 위자. 네. 맛있네요. 진짜 어렸을 때 먹어보고 야 개구리를 진짜 모처럼 먹어봅니다. 개구리줄이야. 닭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개구리입니다. 깜짝 놀랐네. 구고 있는데 만나볼 수도 없고 근데 맛은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고수 먹기를 도전해봤는데 역시나 아직 못 먹겠네요. 소원초들이 내려오고 있나요? 소원초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이안의 야경입니다. 망고주스 하나 먹겠습니다. 아, 물을 잊어먹어가지고 그래서 먹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호이안 여행을 마치고 K마트 본점 건너편에 있는 호텔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쯤입니다. 건너면 K마트 본점인데 62,000동이라서 2,000동이면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이건 차이네요. 여기서 하겠습니다.